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온 핫도그TV의 각자 먹방 워. 오늘의 주제, 오늘의 컨텐츠는 뭘까요? 오늘의 주제는 뭐죠? 바카 특히 겉과 속이 다른 남자로 유명한 우리 정재현님을 모시고 겉과 속 특집 출발! 뭐라는 거야. 근데 보통 음식은 속이 더 맛있지 않아요? 그쵸. 겉모습과 이렇게 속마음을 따지면 사람은, 저는 진짜 겉모습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속이 알찬 사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있어요. 아. 자, 오늘 그래서 겉과 속, 누가 겉을 먹고 누가 속을 먹는지 어떻게 정하죠? 퀴즈로 정하겠습니다. 오늘 게임 퀴즈! 첫 번째 퀴즈, 겉과 속이 다른 음식 세 가지를 대시오. 찐빵, 돈가스, 땡! 찐빵, 돈가스, 사과. 딩동댕! 딩동댕! 사자성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번 일치월장, 2번째 감탄, 3번째 표리부동, 4번째 속변 외탈. 4번째. 땡. 난 다 알아요. 3번 표리부동. 딩동댕. 일치월장, 하루가 다름없이 성장한다. 일치월장. 감탄고통, 달면 먹고 쓰면 뱉는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뭐야 이거. 이독제독, 독은 독으로 제압한다. 자, 이거 뭐예요? 설상가상. 이재인, 오랑캐는 오랑캐로 붙인다. 오랑캐거든요 사실 이 친구가. 이거 설사가 또 설사가 또 나왔다. 아, 설사가 또 설사가 또 나왔다. 1대1 마지막 퀴즈입니다. 오케이. 겉과 속이 다르다, 다른 나라 말을 준비했는데 그 중에 아닌 것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1번 미데스바, 에? 2번 호르이 가루, 3번 콘데르 파라데 아른 마이체, 4번 라파렌스 SD 라파렌스 115로 카이덴. 보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희가? 그냥 숫자 아무거나 때려 맞추라 시기야. 5번 어? 딩동댕. 어? 잘 찍었어요? 정재열이 뭘 먹어? 오늘 속! 근데 이렇게 속만 먹는 게 아니라 네. 잊어버려요. 하나 둘 셋 컷! 그럼 누가 안 될 수? 내가 먼저 이겼으니까 안 될 수 있는가? 정재열이 먼저? 그럼 이긴 의미가 별로 없어. 네! 그럼 누가 먼저 할지 그런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음식 한번 줘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겉이 낫죠. 냄새 한번 맡아보세요. 제가 맡을 순 없으니까. 냄새요? 네. 냄새가 어때? 오, 뒤져불어요. 냄새가 하나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진짜 뒤져불어요. 냄새가 안 나는 음식은 속이 맛있을 경우가 그쵸? 많죠? 아무래도. 하나, 둘, 셋! 컷! 거리고 있다. 빼세요! 아! 근데 이 만두죠, 이게? 찐빵? 만두! 이거 어떻게? 발라 드시면 돼요. 와, 엄마! 근데 만두 속만 먹으면 맛있을라나? 사실 저도 제가 이긴지 진지 모르겠어요. 사실 감이 안 오거든요. 먹어봐야 할 것 같아. 네, 먹어봐요. 저 먼저 먹어볼게요. 속만 먹어도 돼요. 반이 배어 있어요. 김이요? 약간 약간 밥이라고 하면 반찬만 먹는 느낌. 살짝 짜네요. 오, 오~ 맛있는데? 나도 사실 먹으면서 이긴 척 하려고 했는데 그거 맞죠? 반이 배 있을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만두 먹는 거 같아요 진짜. 맛있는데요? 저도 맛없진 않은데 굉장히 짜요. 만두는 만두 피만 먹어도 맛있다. 만두는 만두 속만 먹어도 짜다. 다음 음식 주세요. 저번에 탕후루 때 제가 오지랖에 걸렸잖아요. 탕후루 영상을 보면서 승리전에 대해서 내 상대 그 마이크와 호흡 떨리는 목소리 이걸 제가 분석했어요. 진짜로 이번에. 아, 근데 이번 거 대박이에요. 호흡 극과 극이 너무 너무 심하게 갈려요 진짜로. 자, 컷 깔끔해. 컷. 바꿀 때 드리겠습니다. 안 돼, 야! 20미전에 제가 그때 당했죠? 백투체크. 컷! 진짜로? 컷! 이겼지? 네. 하나 둘 셋!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오, 잘한다! 내가 딱 심리 분석단 프로파일로 했다니까요. 자, 가시죠. 너무 웃긴 게 뭔지 알아? 초밥이 그렇게 맛있어 보이는데 지금 이건? 자, 저거 먹어볼게요. 작업부터 갑니다.
의미 있어요. 어, 맛있어? 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사심이네. 저는 그러면 장어가 올려져 있던 밥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어때요? 의미 없어요. 그냥 밥을. 오징어! 근데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지금 저는 회거든요. 이건 진짜 의미가 없어요. 진짜 식초 밥이. 야, 이거 내가 초 넣어서 맛있는 거. 지금 따로 먹으니까 이것만 먹어도 맛있어. 와, 올게 왔다. 쉐, 쉐. 너 심리전 때린다. 쉐. 올게 왔다, 진짜로. 쉐. 나 할게요. 컷! 안 바꿔? 어, 바꿔. 속! 팩트 체크. 공기동의 프로파일러. 프로파일. 속이에요, 겉이에요? 네, 저 프로파일. 프로파일. 겉이에요, 속이에요? 속이요. 얘기했잖아요. 속이요? 갈게요. 아, 잠시만요. 하나, 둘, 셋. 속! 내가 이럴 줄 알았다. 안 되겠어요. 자, 갑시다. 감사합니다. 한입만. 아니 근데 까고 있는데 난 아직 손도 못 댔는데 그냥 불공평하지. 왜? 그래. 그래. 어쩔 수 없지. 시사 나는데. 나 원래 시사해. 아 진짜. 아 근데 이쑤시개도 의외로 괜찮을 수 있는데? 패티 하나 쓱. 어 뭘 더 좋아하세요? 한우불고기 패티 좋아하세요? 이걸 좋아하세요? 솔직히 말해요? 네 솔직하게 두 개 다 좋아해요. 아 오케이. 한우불고기는 이게 뭉개질 음료가 있으니까 치킨을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채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저 싸가지 바가지다 너. 아 나 입도 못 댔는데. 너니만 쓰든가 그럼. 너 그 입천장 다 까진다. 응, 까져도 좋아. 아. 어. 내가 이겼다. 응, 컷. 파스티. 아, 너 토마토 안 먹어서 토마토 안 가져간 거지? 어때? 입천장이 너무 아파요, 지금. 일단. 아, 퍽퍽해. 아. 누가 해? 하늘을. 와. 왜 이러? 스테이크야, 스테이크. 스테이키동. 맞다. 햄버거는 안에 있는 내용물빨이었다. 빵은 맛대가리 드럽게 없다. 근데 저기 저 문제가 네. 생겼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불러요. 자, 밥을 한 10덩이 먹고 빵을 2개 먹고 만두피를 3개 먹었거든요. 배가 너무 불러요. 그러므로 이번에는 무조건 속을 먹겠습니다. 하나 둘 셋 속! 속! 오케이! 뭘 오케이야? 밥 다 먹어야 되는데 니가 난 거친 김인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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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나 맛있는 거 먹고 싶어. 아 그래? 어? 오늘 너 탄수화물 특집이야. 어? 어떡하지? 아니면 내가 속만 빼먹을게. 너가 밥을 먹어라. 이게 밥이 분리가 안 돼가지고 김만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이 분리가 안 돼서 이렇게 갑니다. 오우 맛있다. 오우 너무 좋아. 그거 한 입에 다 먹어봐. 이거? 한 입 컷이지. 한 입이 돼? 한 입이 다 돼? 와 짭짤구리한 게 딱 이제 맞아? 간이 이제 안에서 맞아. 맞아? 아까 전에 너가 초밥 먹을 때 밥만 먹는 느낌을 내가 이제 알았어. 그냥 한 맛도 안 나게. 다음 음식 주세요. 자 이거는 이제 마지막 음식이거든요. 네. 어 디저트가 왔어요. 디저트. 아 디저트. 제가 잠깐만 정재열한테 약간 프로파일러 같은 질문 하나 해볼게요. 네네. 당신은 속이 찬 사람입니까? 겉이 찬 사람입니까? 저는 속이 꽉 차 있는 사람이에요. 어 그렇군요. 당신은 겉을 중요시합니까? 속을 중요시합니까? 아 저는 사람을 볼 때 네. 속만 봐요 진짜로. 그렇군요. 겉은 아하 저를 쳐다보세요. 네. 당신은 몇 살입니까? 26살이요. 당신은 겉이 먹고 싶습니까? 속이 먹고 싶습니까? 저는 속이요. 거짓말치고 있어요. 당신은 속을 좋아하기 때문에 거짓말치고 있어요. 저는 겉을 먹겠습니다. 개초 프로파. 하나 둘 셋. 개이덕. 당신은 간과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요? 겉을 어떻게 드릴지는 제가 아! 당신은 이 게임의 위너입니다. 저는 벌칙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겉대 속 왜 따로 안 파는지 알았고 역시 같이 먹어야 된다. 아, 오늘의 교훈은 뭐냐면 너무 짠 거나 너무 거친 거를 먹으면 안 돼. 중간이 잘 섞여 있는 걸 먹어야 돼. 중간이 잘 섞여 있는 거. 과유불급. 과유불급. 오늘은 과유불급이네. 과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하다. 그렇죠. 저희가 다음에는 또 맛있는 각자 빵, 더 재밌는 각자 빵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 월월.